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아, 계좌 개설 이벤트 염 부장을 꼭 써달라는 우리 염승환 부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 우리 염승환 부장님의 최근 그 원포인트 레슨 주린이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포인트 레슨 또 물론 큰 도움이 됩니다만, 이것만 갖고 또 바로 막 투자 이렇게 막 결정하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사실 그 약간 이제 맛보기 형태라서 이제 맛보기. 네, 그래서 좀 맛보기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많이 했나? 맛만 보는 거지 뭐. 아니 원래 이제 네? 마트 같은 데도 시식 돌아다니다 보면 배불러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맛보기로. 아유. 보니까 네. 공개를 좀 해야지. 네. 어쨌든 뭐 여러분께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네. 그거로도 조금 이제 갈증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분들께서는 우리 염 교수님, 네. 염 부장님이 하시는 봄학기 요것도 들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는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좀 들어 있으니까요. 네. 염 부장님의 네, 봄학기 3프로TV 주식대학. 자,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빨리 들어가 보십시오. 네, 9조 3천억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 아니 주가 좀 올라왔잖아요. 네. 이거는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 거죠. 이 정도면. 아, 이미 최근에 올랐죠, 5천 원. 예,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9조 원 이상 다 써냈거든요, 대부분. 네. 아. 근데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예상치는 8.9조 원이에요. 네. 증권사 전체 네. 올라온 거 감안해서 8.9조 원인데, 일단 네. 외국계 증권사가 정확히 맞췄네요. 9.3조 원 예상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 평균 내보면 아. 글로벌 IB들이 9.3조로 거의 맞췄고, 노근창 센터장님이 이제 10조 부르셨지만 어쨌든 그 부르고 나서는 대부분 추정치 올려버렸거든요. 네. 그전에는 뭐 8조 5천억 8.5조 정도만 그렇죠. 이렇게 그랬었는데 노근창 센터장님 얘기하고 나서 이제 막 추정치가 좀 올라가죠. 아니 노근창 센터장이 그러면서 우리 최소 구자는 봐야 되겠다. 이거 뭐 아니 잘못했나 봐 우리 네. 뭐 이러면서 올린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있겠지. 뭐 어떤 일회성 비용이 있는 건지 그건 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치만 나와서 아, 일회성 뭐 이익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안 좋은 거고. 아직은 네. 속보로 그냥 수치만 딱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만약 일회성 비용 감안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작년 동기 대비 에선 44% 증가한 수치니까 네. 어쨌든 숫자는 잘 나왔다라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65조고요. 예. 네. 어쨌든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근데 이미 좀 반영을 한 상태라 예. 오늘 주가에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삼성전자 뭐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뭐 소식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약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5분 남았는데 그 MSCI 이제 증권사 보고서 몇 개만 좀 먼저 보여드리면, MSCI 반기 리뷰가 벌써 또 다가옵니다. 다음 달인데 5월 이제 12일 날 반기 리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증권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내줬어요. 네. 그래서 가능한 회사들이 한 3개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나왔는데, 뭐 주가들은 좀 사실 많이도 올라 있어서 좀 부담은 되니까 여러분들이 네. 뭐 무턱대고 뭐 이거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추정으로는 HMM하고 빅히트, SKC가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좀 그 시가총액 허들과 유통 시가총액 허들 기준 모두 넘어서 일단 높은 확률로 지수 편입이 예상되고, 그리고 녹십자는 지금 일단 4월 말까지 주가 흐름을 좀 지켜는 봐야 된다고 합니다. 좀 아슬아슬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요새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사이언스는 3월 18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최소 거래 기간이 3개월 요건이 있대요.
이걸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이대로면은 당연히 안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요건을 만족하면 신규 편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4월 말까지 최소한 주가 여기서 20% 이상 올라가줘야 돼요. 20%? 네, 근데 그게 조건이에요? 네. 그게 만약에 만족을 하면 3개월이 안 돼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MSCI가 결정한 문제라서 네. 그때 가봐야 되겠지. 근데 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지금 계속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좀 사실 좀 쉽진 않아 보이고 일단 가능성 있는 건 빅히트, SKC 요 정도 좀 보시면 HMM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 추종하는 자금이 한 80조 원 정도 되니까 네. 만약에 되면은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번 달 말까지는 한번 뭐 무조건 된다기보다도 한번 관찰은 계속 해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좀 끝이 났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보고선거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수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뭐 9.3조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그 안에 뭐는 뭐 뭐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거는 뭐냐면 구체적인 네. 수치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전화도 해보고 네. 추정을 해요. 근데 구체적인 수치는 따로 이번 삼성에서 달, 발표하진 않아요. 네, 이번 달 말에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 발표는 이번 달 말에 IR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확한 건 아는데, 근데 오늘 중에 다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내요. 대부분, 아, 뭐, 예, 뭐가 이렇게 분야별, 예, 분야별, 예, 뭐 예? 일회성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재보궐 선거가 열리니까 이게 뭐 건설주 주가에 영향을 좀 요즘에 주니까 어떻게 좀 움직일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이미 많이 좀 준 것 같기도 하죠. 예, 좀 네. 반영은 일부 좀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가 그 7,500달러의 그 전기차 세액 공제를 이제 10,000달러로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하나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좀 호재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로. 네, 세액 공제. 네. 네, 그래서 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워낙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네.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일회성이냐 이렇게 물어봐갖고 나오는 거는 그럼 어디에 네이버에 찾아보면 됩니까? 대체로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주로 저는 이제 텔레그램에서. 아니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만 알면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알면 돼요? 너 오전 내내 여기 계셔볼래? 아니 그 우리는 네? 그 뭐 어디 뉴스로 발표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언론 기사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장중에 아, 네, 추정치가 섭섭한데 네, 이러면. 네. 근데 그거는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 네. 3조 들어갔어? 네. 아니 아니 저는 뭐 상관없는데 워낙 이제 사신 분들이 아니, 많으니까 살짝 놀라. 아니 저, 우리 전 시청자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정보를 여러분께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 있는 실시간으로 아니 페이지 2 앱에서 바로 그냥 어떻게 좀 쏠까요? 대표이사 3년 하더니 굉장히 사업 그 아, 그러네요, 마인드가 진짜. 생겼어. 네, 아니 바로 좀 들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장 이제 1분에 시작합니다. 네네. 59분이네요. 자, 현재 이제 지수는 플러스 8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 출발은 일단 예상은 돼 있고요. 코스닥도 1.6포인트. 근데 요즘에 뭐 미국 증시와 크게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출발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상가로는 삼성전자가 강보합 정도 어느 정도 좀 반영했다라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2% 정도 일단 갭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가 2% 정도 강세 거의 가까이 좀 출발을 해줬고요. 어제 좀 강했던 네이버가 0.3%.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이라고 예, 보합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딱 예상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9.3조 원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하이닉스하고 분위기 많이 다르네. 예. 어?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1.7. 1.7. 예. 아 그래요? 순수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예. 요새 계속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오늘 그 삼성 SDI 좀 올라가는데 아까 뉴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삼성 SDI를 테슬라와 함께 유망 전기차 추천주 5개 중에 하나로 네. 이렇게 추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목록에 좀 들어가 있어서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건설이 오늘 0.8% 네. 또 이마트가 오늘 모처럼 좀 반등하는데 한 1% 정도 상승세 좀 보이고 있고 또 오늘 2차전지 섹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한 1% 정도 일부 반등하고 있고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쪽은 일단 녹십자 이 백신 관련주가 조금 좋진 않아요. 그 SK케미칼도 그렇고 녹십자
SK케미칼이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울산 공장 이제 가동 중단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현대차가 1% 정도 일단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입니다. 요새 자동차는 이제 그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네. 투자 심리가 조금 좀 좋지 않게는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좀 그런 모습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OCI나 풍산 같은 이제 뭐 태양광, 구리 관련주 일부 조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SL이라든가 현대위아 같은 역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현대차 영향을 좀 받아서 네. 좀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진테크가 한 6% 정도 오늘 급등했는데 이게 다른 그 국가에서 만드는 그 장비를 아마 조만간 뭐 이쪽 국내에 좀 공급한다라는 그런 어제 뉴스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로서 오늘 좀 유진테크가 6% 주가 좀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실 수혜 기업이죠. 그 이 재택근무할 때 알소포트 네. 이 기업이 오늘 한 3% 정도 오늘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 그 양극재 회사죠. LNF가 한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좀 분위기 좋고요. 네.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한 2.5% 빠졌고 제넥시, 뭐 지트리 BNT,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하고 좀 에이스테크 같은 5G 장비주는 일단 오늘은 좀 오전에는 네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혼조 양상입니다. 거의 그냥 보합권 3127.5고 네네. 지금 약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0.01% 네. 코스닥은 968포인트 플러스 0.01% 그냥 지수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이 314억 팔았고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 3일째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667억. 최근에 IT 업종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그래서 국내 IT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늘도 좋게. 좀 우호적인 시각을 네. 갖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뭐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뭐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오늘까지 좀 공격적으로 배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창투사들이 오늘도 강하고 그 두나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 그 증권주들이 많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투자증권이 상한가 갔어요 또. 예, 두나무 그것 때문에 지분 보유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쪽 섹터가 지금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업종이 오늘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3%씩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단 오랜만에 전기차 섹터는 좀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주들도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 그럼 재택근무 또 광고 회사들 일부 증권주 이쪽이 오늘 상승을 일부 주도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관련주하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 또 백화점이라든가 항공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오늘 빠지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뭐 2.5단계 관련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심상치 않아 여의도도 네. 이게 여의도도 네? 몇 군데 이게 확진 판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리스크 때문에 아마 지금 저 가림막이 약간 틈새 있는데 저거 봉합해야 되겠다 우리도. 네. 9일 발표죠 아마 내일 모레. 네, 그 이번 주에 발표하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금요일에 아마 발표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우려감 때문에 이제 약간 컨택트형 기업들이 좀 오늘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자, 이봐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이겁니다. 그 삼성전자 실적이 9.3조라는 게 뭐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는 좀 높은데 우리의 기대감보다는 혹시 좀 낮았던 건 아닌가. 그래서 한 10조 정도 나왔으면 아니야 9조 중반. 9조 중반 이후 그러니까 네. 9조 후반 때 하이 네. 그러니까 하이라는 게 저거잖아. 9조 하이라는 게 6, 7, 8. 예, 예, 예. 그 정도만 딱 찍혔으면은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근데. 우리의 기대.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높았던 그게 좀 있었어야 네, 될 거 네. 아닌가. 하이 나인이 지켜야 되는데 로우 나인이 지켰네요. 네? 근데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아,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 중 그리고 9.3조면 어쨌든 네. 시장이 제일 이제 우려했던 건 9조 원 안 나오면 이건 일단 쇼크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일단 9조 원 넘겼기 때문에
일단 뭐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하도 이제 10조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 9.3조 원이면 아 내 기대보다 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약간 심리상 심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장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준비해 주신 내용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차 가동 중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울산 1공장에서 아이오닉 5가 생산이 되는데 아하.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가동이 중단이 됩니다. 아이오닉. 그래서 울산 1공장이 지금 연간 31만 대 차량 생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코나라든가 벨로스터 같은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코나 부품 수급에 좀 차질이 생겨서 약간 이제 일주일 동안은 감산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산 공장에서는 그랜저 소나타가 나오는데 여기도 휴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이건 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 삼성증권의 그 이명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현대 기아차라든가 이런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좀 적어주신 자료가 현대차 있어요. 현대차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카 없이 가보자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 물론 주가는 안 좋았지만 폭스바겐 주가는 50%나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BMW, 다임러 같은 유럽 회사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 중인데 완성차 업체에 대한 재평가 성격도 물론 있지만 모빌리티 업종 내에서 이제 수요 회복 순서 뭐냐면은 작년에는 우리 한국하고 중국 업체들이 제일 빨리 올라갔어요. 자동차 회사들. 작년 현대차도 많이 갔잖아요. 주가가. 네네네. 근데 그때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은 좀 어떻게 보면 죽을 쓰고 있었죠. 못 나갔는데. 네. 아 이제 키 맞추기 들어간 거예요. 네, 키 맞추기.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오히려 유럽 업체들이 이제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수요가 느니까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 배경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비용은 다 줄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수요가 너무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이제 좋은 그림이 좀 나오고 있다. 오늘 2차 전지 회사들이 짜장하네요. 지금 미국의 그 보조금 영향 그 이슈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SK이노가 뭐 5%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사실 이제 기댈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폭스바겐이 초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한병화 위원이 그랬잖아요. 미국 어차피 미국 보고 하는 거다 지금은. 맞아요. 그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아, SDI도 4% 넘게 올랐네. 근데 SDI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없어서 제일 문제가 아마 SDI가 언제 증설할지 이게 진짜 관심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어쨌든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자동차 수요 회복 이제 기대는 컸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란 이제 예상치 못한 지금 악재가 일단 발생을 했고 원래 4월 달 정상을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내내 아마 부족 현상은 좀 예상될 것 같은데 근데 자동차 이게 반도체 공급이 늘기가 쉽진 않은 게 자동차 반도체가 200에서 300개 들어가는데 그 가격이 겨우 개당 2,000원밖에 안 한대요. 자동차 하나다. 반도체가 200개 300개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가격은 2,000원밖에 안 한대요. 개당 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반도체 단가가 400에서 $600 수준이래요. 한 대에 아, 50만 원?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량 가격 대비해서 너무 낮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종류는 많고요. 예.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굳이 이것 때문에 수익성도 낮은데.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뭐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전에는 뭐 4,000불씩 했나? 아니 갑자기 뭐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이 반도체 그 자동차 하던 회사들이 그거 셧다운 시킨 다음에 그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제 뭐 제가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자동차는 또 잘 모르잖아. 근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나는 자동차 반도체. 왜냐하면 세상에 뭐 지금 이 전 세계 경기라는 게 뭐 반등하고 있지만, 아이 뭐 물건 없어서 물건 못 팔겠어요. 일본 애들이 그 재작년에 그거 할 때도 그 똑같은 거잖아. 아, 지금 뭐 사는 사람이 돈 준다는데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겠지. 백신도 뭐 6개월 만에 뚝딱 만드는데. 야, 빨리 만드세요 이제. 만듭시다. 그래서 아니 근데 김 프로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이문영 애널리스트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 게 네. 너무 좀 과장됐다 반도체 리스크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진짜 계속 쓰니까. 뭐 현대차가 진짜 큰일 날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가격이 2에서 3% 수준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차량 가격이 지금 오히려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단가 올리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공하잖아요. 그 가격을 이제 인센티브를 안 줘버리는 거죠. 아예 감산하니까 굳이 뭐 구매를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네. 장사를 해봐서 그런지 돈 지고 있는 사람이 저거지 뭐. 네. 맞습니다. 고 돈 준다고 돈 네. 줘. 좀 더 줄게. 그래. 빨리 줘. 이렇게. 네.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올해 1분기에 생산 차질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래요. 네. 이건데 이게 연간 내내 이어져도 400만 대 수준이니까 1년에 8,200만 대 팔리거든요. 그럼 전체 5%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영향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봐야 네. 0.4% 정도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된대요. 아, 차량 가격에서는 네. 매출,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0.4에서 네, 한 0.9 정도니까 네.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도체 이슈 때문에 뭐 현대라든가 기아를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쪽 의견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현대 기아만의 네,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 없으면 네. 다 없는 거지. 그나마 우리 한국은 다행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네. 아, 요거는 이제 오다가 제가 기사를 봐가지고 저도 이거 깜짝 놀랐네요. 10대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랐네요. 10대? 10대. 증시 화랑 타고 10대 27만 명이 쌈짓돈 털어서 지금 주식 열공하고 있다. 그래서 아, 인터뷰한 거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고등학생 이모군이 주식 어플만 열면 지금 흐뭇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수익률이 지난해 세뱃돈과 용돈 모아서 했는데 일단 50% 정도 수익이 좀 났다고 하고 있고요. 와. 네. 그러니까 스펙이나 유망 기술주로 갈아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고등학생이 이거를 했다는 게 좀 스펙을 했다는 게 저는 좀 기사가 이게 좀 그 친구는 반드시 3% 주식을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네. 네. 아무튼 근데 진짜로 미성년이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긴 했대요. 네. 현재 19세 이하 투자자 수가 6일 기준으로 27만 4천 명인데 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9만 9천 명이었대요. 그래서 177% 급증한 건 맞다고 하고 네, 네. 비중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3% 정도. 그리고 보유 금액이 총 3조 6천억 정도. 네. 10대들이 가지고 10대가 있는 10대가 3조 6천억 갖고 있다고? 네. 예, 갖고 있어요. 보유 금액이. 맞더라. 예. 아, 무섭네. 쉽게. 근데 되게 또 이 재미있는 네? 사실은 1인당 평균 보유 금액이 1,326만 원 정도 되나 봐요. 1인당 1,300만 예. 원이요? 아, 그건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1인당. 대개는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일 텐데. 일부 또 예. 어떤 뭐 저 부잣집 마들레미가 한 뭐 한 500억씩 갖고 예, 있나. 그런 거는 저기 저 친족 간 저 상속 증여 이런 그렇죠, 거 잘 예.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네. 네. 나중에 그 또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10대야, 미성년자야. 근데 이제 매매 주문을 아버지가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크잖아. 그 의제 증여로 볼 걸. 증여 의제로 봐. 아, 네.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친족간 아마 미성년자 자녀는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증여세 면제거든. 네. 그거 신고하고 그 다음에 매매할 때도 네. 매매할 때도 100% 부모가 예를 들면 이거 해준 걸로 이렇게 네. 금융을 못하면은 금융을 하면은 그거는 그 증여세 나중에 이게 불어난 걸 기준으로 낼 거야. 아마. 예를 들면 뭐 단말기 나이 그냥 부모 갖고 있다든지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애는 모르는 거지 그냥 네. 차명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십시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미성년자는 어쨌든 주식 투자하려면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아, 가서 계좌 계좌를 열어야 됩니다. 등본 아. 가지고 가서. 혼자 아, 가서는 절대 열어주질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부모들이 주식 투자 권유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대는 왜냐하면 부모 동의 없이 못하기 때문에 그 요새 10대 투자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유튜버로 변신을 해서 방송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 친구 계속 2000이래요. 2000. 네. 10년에 2000. 네. 10년에 2000.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데 이제 네. 긍정적인 거는 이제 경제 조기 교육 효과들 기대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너무 근데 이게 기초적인 경제 교육 없이 그냥 또 뉴스만 보고 뛰어드는 좀 청소년들 네. 좀 투기성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지적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대, 30대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10대까지도 좀 많이 늘어나는 구도로 좀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청소년들도 주식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는 건 뭐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좀 본인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뭐 이렇게 투자 같은 거는 자칫 또 친구들 보고 호기심에 막 야 나도 그럼 뭐 살까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은 해야 되긴 네.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 진짜 예전에 박세리 선수나 이런 선수들 있잖아. 네. 그 대부분 아빠가 이제 골프 치다가 네. 같이 가볼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두 번 갔는데 자기보다 더 잘 쳐 그런 경우가 있거든. 네, 애들은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네. 하네. 앞으로 네? 정프로도 니음이대로 걔가 더 잘해. 성적이 더 좋아. 네가 해라. 좋을 것 같아, 나보단 좋을 것 같아. 네. 아 이거 저희가 한번 좀 청소년을 위한 좀 이거 한번 해봐야 프로그램 한번 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저기 계좌 물론 이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문제 없을 텐데 규모 있게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세무 전문가를 한번 모셔가지고 정확하게 가름만 좀 타야 될 것 같다. 네. 지금 구구절절이 뭐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저게 판례 뭐 이런 그 저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세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규명을 당사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그거 주린이 컨셉으로 한번 하든가. 네. 네? 우리 안수남 세무사 한번 모시든지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원님이 이제 용의 부활이라는 이제 시황 보고서 쓴 게 있는데 용의 부활 네 제목이 용의 부활이고요 용 그러니까 용이 이제 우리 한국의 반도체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최근에 나타난 변화가 글로벌 주식시장 어제 뭐 카카오도 급등했지만 성장주가 일단 깨어나고 있다. 네. 그동안 좀 눌려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고 금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협적이진 않다 이전처럼. 그래서 조선은행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 추세가 좀 약해진 게 좀 특징이다. 그리고 반면 미국이나 한국의 이제 대표 뭐 IT 테크 반도체나 뭐 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새롭게 이제 성장주 범주에 좀 포함이 됐는데 네. 주가 좀 꽤 올랐고 그 배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안과 반도체 공급 부족 소식인데 사실 인프라 투자하면 우리가 그냥 구경제를 얘기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인프라는 사실 구경제보다는 신경제 네. 반도체나 5G 친환경 이쪽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증시에서 용이나 다름없는 반도체주의 강세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경기 민감주가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그래도 끝나진 않았다. 경기 민감주 우위 국면은 아직 안 끝났고 왜냐하면 금리 상승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또 비테크죠. 그러니까 IT 기업 말고 경기 민감 산업들의 이익 수출 모멘텀이 성장주보다 더 양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은 아직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도 좀 한번 보고 근데 그나마 그중에서 그 성장주를 본다면 전기차 섹터나 반도체 쪽으로 좀 압축은 하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허재환 위원의 용의 부활 소개까지 좀 어쨌든 소폭 마이너스도 갔던 게 다시 네. 상승세로 전환이 돼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코스피 0.24, 코스닥 0.3 플러스로 진행이 되는데 2차전지 돋보이네요. 네, 2차전지랑 그리고 좀 빠졌던 자동차가 좀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좀 빠지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요새 시장 보면 급등 안 하고 장중 조정 받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긍정적인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변동성이 줄면서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닌 이런 네. 상태 그죠? 사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엔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고 싶은 종목들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딱 이렇게 차트도 이렇게 딱 지지를 해주는 거. 네. 그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연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도 원포인트가 갑니까? 오늘도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가는데 네. 좀 더 심화학습을 하실 분들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AS를 해드리니까요 사실 네. AS 영상도 이제 만들 예정이고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너무 저기 원포인트만 하면 돼. 네, 일단 오늘까지는 저희가 연부장이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이네. 네, 오늘까지는 일단 보내드리고 저희가 그렇다고 일부러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매사에 너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 우리 매사에 최선 다하시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